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들을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은 늘 이제 매주 월요일, 일주일에 시작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 자, 지난주에 저희가 또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과 한양 ENG를 각각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한양 ENG 박정식 대표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뒤로 바로 올라갔어요. 네.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넘어가시는 겁니까? 자랑 좀 하세요. 플렉스 좀 해주세요. 네, 저부터 시작하나요? 네,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요. 예, 플렉스를 해놓고 간단하게.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그때 말씀드리고 주가가 움직이는데 일단은 딱 제동이 걸린 게 직전 고점입니다. 네. 뭐 그때 말씀드렸던 실적 구조나 여러 가지 동향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또 한미 정상회담에 나왔던 결과물로 또 한번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여줘도. 그런 관점에서 일단 15,000원대 안착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렇게 안착이 시작이 되면 일단 추가적인 목표가 18,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적 동향들에 대한 변화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상승 추세에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박정식 대표님도 한양 ENG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네, 이번 주가 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기관계 수급이 아직도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문제겠죠. 이번 주에 시장에 큰 리스크 없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온다면 우리 한양 ENG도 한 단계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가격적 대응 전략으로 보면은 일단 19,6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19,600원이 무너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1차적으로 금방 찍을 수 있는 자리가 한 22,000원 정도 자리이고 네. 돌파가 된다면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전략 잘 지키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지난주에 알려주셨던 종목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지난주에 또 급등했던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지난주 금요일에 4%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자, 더 갈 것이다. 하나의 의견, 눈부신 실적이 실리콘웍스의 상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신규 사업도 기대할 수 있는 실리콘웍스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실리콘웍스를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실리콘웍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어떤 모멘텀이 있나요? 예, 실리콘 웍스 하게 되면 실리콘이 일한다. 웍스, 네,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인데,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회사라고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용 쪽이죠. 이쪽에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쪽의 팹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디스플레이 쪽에 집중이 돼서 이어지고 있는 설계 쪽에 주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호황과 함께 들어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대로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적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매출 자체가 90% 뛴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따라오는 수요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런 쪽에서 매출이 4,000억대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또 영업이익은 590억대를 보여주면서 400% 이상 증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 전반적인 실적 흐름들도 한 1,900억이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추세라고 하게 되면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쪽에서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주가는 또 중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만 하더라도 약 한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지금 이제 10만 원대가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2.5배가 올랐죠. 그만큼
실적이 올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반영했는데 지금 이런 수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한 11배 수준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아주 많이 오른 건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리콘웍스 일단은 주가 차트 보셨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왔고 그런데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박정식 대표님이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 실리콘웍스의 대다수의 매출이 현재 LG 디스플레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70에서 80% 정도 매출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좀 실적이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흑자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죠. 올 하반기도 더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기세를 몰아서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에 이 8.5세대 패널 공장을 6만 장에서 9만 장으로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파주의 8만 장 생산 분량까지 합쳐서 이제 17만 장으로 기존 생산량 대비 20% 정도 더 증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웍스의 실적은 일단 내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 삼성전자랑 크나큰 관련이 없었던 이 실리콘웍스가 올 하반기부터 이 삼성전자의 출시 예정인 스마트폰에 이 DDI 구동칩을 공급 계약이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지금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에서도 폴더블 폰의 적용 목표로 이 터치 IC까지 일정 부분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연관된 매출 포지션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또 과거에 애플과 이 초슬림 노트북 맥북 에어를 LG 디스플레이에서 패널을 제공하면서 구동칩을 또 얇게 만들어서 제공했던 전력으로 인해서 애플과의 매출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11을 비롯해서 아이패드까지 다양하게 애플향 매출이 또 애플향 LG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긍정적인 호실적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애플향 매출까지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상황. 실리콘웍스 오늘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